석제일을 해왔다는 김옥수 명장. 이곳이 고향은 아니지만 익산의 돌이 좋아 자리를 잡은 지 30년 가까이 됐습니다. 이 같은 대형 불상을 조성하는 데는 2년여의 시간이 걸립니다. 이 돌이 제가 큰 부처님 조성하는 돌이거든요. 예, 이 돌이 저 부처님 크기하고 똑같은 돌이에요. 그래서 이 돌이 산에서 가져올 때 현재 이 상태가 170톤 정도 나옵니다. 170톤. 이게 어마어마하죠. 이 길이가 7m50이고요. 높이가 3m고요. 3m 좀 안 되죠. 3m까지 됩니다. 대구. 황등석은 큰 돌도 흠집이 없어 대형 작품을 만들기에 알맞습니다. 작품의 크기에 따라 적당한 돌을 구해 밑그림을 그리는 것이 석조 작업의 첫 시작입니다. 이게 돌에다 그림 그리는 먹할대라고 그래요. 예, 그리는 거. 붓으로는 그림이 안 나오지, 이게. 대나무 끝을 얇게 쪼개 붓처럼 쓰는 것이죠. 이제 깎고 다듬는 7번의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. 석공이 지나가는 손길마다 돌에 생명이 불어넣어집니다. 이 돌의 작품은 다른 것과 틀려가지고 말 그대로 이렇게 참 바위를 갖다가 가공을 하기 때문에 많은 그 사람의 손이 거쳐야 이 작품이 완성이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 공정이 단계별로 거쳐야만 완성이 되는 거죠. 백제 석공들의 찬란한 석조 문화가 면면이 이어져 오고 있는 익산. 석공들에게 돌은 그 어느 보석보다 귀한 것일 테죠. 외부 작업을 나온 김옥수 명장. 최근에는 추모당 조성으로 돌이 많이 쓰입니다. 삶의 마지막을 미리 준비하는 부부. 청국만데 몇 대를 갖다 이 독을 세워놓을 파인데 종굴로 전국적으로 황등돌이라고 하면 알아주잖아. 이거 황등돌이요. 당신들 뿐 아니라 조상부터 자손 대대로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. 이걸 한다니까 잠을 안 자. 잠을 안 자. 내가 둘이 사는데 잠을 안 자. 슬퍼갖고. 처음에는 이거 생각 안 했을 때는 절대 화장시키지 말래. 죽으면. 오늘 아침도 내가 그렇게 화장을 반대했는데 이제 꽃이 나서 그리 들어갈 때 집을 만드네 내가 그러면서. 고대에는 영원한 생명의 상징이기도 했던 돌. 끝이 아닌 그 자리에 남아 대대로 기억될 것입니다. 석탑을 조성하던 백제인들의 마음도 그랬을 테죠. 백제에서 꽃 피웠던 석탑 문화를, 그리고 돌을 다듬던 자신들을 기억해 주기를.